하느님의 말씀 에제키엘서 29장 이집트에 내리신 말씀 제10년 10월 12일 야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그들을 쳐 이르는 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나 이제 너를 치리라. 나일강 가운데 엎드려 있는 큰 악어야, 내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한다마는 나는 너희 턱을 고리로 꿰고 내 비늘에 나일강 물고기들이 들러붙게 하리라. 내 비늘이 들러붙은 나일강 물고기째 내가 살고 있는 나일강 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내가 사는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사막에 내동댕이 치리니 벌판에 쓰러져 있는 너를 거두어 묻어주는 자도 없을 것이다. 땅 위를 돌아다니는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게 너를 먹이로 주리라. 그제야 이집트 주민이 모두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갈대밖에 못 되는 주제에 이스라엘 족속의 지팡이가 되려고 하였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자 너는 부러지며 도리어 그들의 발에 온통 상처를 내주었다. 그들이 너에게 의지하려고 하자 너는 부러지며 그들의 허리까지 온통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원수를 너에게 들여보내 사람과 짐승을 칼로 전멸시키리니 이집트는 쑥밭이 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그들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죄값이다. 나 이제 내가 사는 나일강을 치리라. 믹돌에서 수에네를 거쳐 에디오피아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를 황폐한 쑥밭으로 만들리라. 40년 동안 빈들이 되어 사람이 발길도 닿지 않고 짐승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40년 동안 이집트는 쑥밭이 되어 황폐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황폐한 도시로 버려질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쫓아보내어 뭇민족 틈에 흩어져 살게 하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뭇민족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이집트인 포로들을 도로 데려다가 고향인 바드로스에 정착시키겠지만 그러나 국력은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약해져서 다시는 문민족 앞에 우쭐대지 못하리라. 인구가 줄어서 다른 민족들을 압박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것을 보고 이집트를 따르던 과거의 일이 잘못인 줄 알아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제27년 정월 초하루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띠로를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투입하여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다 벗겨지도록 힘을 기울여 보았지만 그와 그의 군대는 띠로 원정에서 아무 보람도 얻지 못하였다. 그런즉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넘겨주리라. 느부갓네살은 재물을 빼앗아가고 전리품을 거두어가며 누락질까지 해다가 자기 군인들에게 보수를 줄 것이다. 그가 나 때문에 띠로에서 애를 쓴 대가로 나는 이집트를 그에게 넘겨준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영도자를 주면 너는 입이 열리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에제키엘서 30장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내 말을 전해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두려워 떨어라. 올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이 들이닥쳤다. 야훼 거둥하는 날, 암담한 날, 뭇민족이 망할 날이 들이닥쳤다. 이집트에 칼이 들어간다. 이집트에서 떼죽음이 나고 재물은 빼앗기고 주추가 무너지는 날 에티오피아는 부들부들 떨리라. 이집트 동맹국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 온 아람과 구루 백성이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던 나라들이 쓰러지리라. 그토록 거만을 부리던 힘이 꺾이리라. 믹돌에서 스웨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세상에 이집트 같은 쑥밭이 다시 없고 그 도시들과 같은 폐허가 다시는 없으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이집트를 돕던 나라들을 다 부수어버리면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사절단이 배를 타고 내 앞에서 도망쳐 가리니 안심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집트가 망하는 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것이다. 그날이 곧 온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집트 무리들을 처치해 버리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처치해 버리리라. 뭇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포악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를 짓부수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집트에 쳐들어가 온 땅을 죽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나는 나일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한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온 땅을 송두리째 침략자들의 손을 빌러 부수어 버리리라. 나 야훼가 선언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멤피스에서 신상을 집어치우고 이집트인으로서 수령이 될 자를 다 없애버리면 이집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리라. 나는 바드로스를 쑥밭으로 만들고 소안에 불을 놓고 노의 벌을 내리리라. 이집트의 성체인 신의 화풀이를 하고 노의 무리들을 멸절시키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으리라. 신의 성체들은 몸부림을 치고 노는 적에게 뚫리고 멤피스는 대낮에 함락되리라. 아웬과 비베셋에서 정병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집트의 멍에를 거기에서 부수고 그 거드럭거리던 세력을 꺾어버릴 때 다번 헤스는 대낮에 캄캄해지리라. 구름이 덮여 캄캄한 가운데 주민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렇게 이집트의 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제11년 정월 7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한 팔을 이미 부러뜨렸다. 그리고 힘을 내어 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싸매지도 못하게 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쳐서 그의 남은 힘센 팔 하나마저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에 쫓아내어 뭇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리라. 바빌론 왕의 손에 나의 칼을 쥐어주고 그의 두 팔에 힘을 주어 파라오의 두 팔을 부러뜨리게 할 것이다. 파라오는 칼에 찔려 그의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으리라. 바벨론 왕의 팔은 나에게서 힘을 얻겠지만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바벨론 왕이 내게 쥐어준 칼을 들고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에 쫓아내어 문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에제키엘서 31장.
레바논의 송백 같은 이집트. 제11년 3월 초하루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일러라. 너희 크기를 무엇에 비교할까?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그늘이 좋고 키가 우뚝 솟아 꼭대기 가지는 구름을 뚫고 뻗은 레바논의 송백만큼이나 크다고 할까? 너는 물을 먹고 크게 자랐고 지하수를 빨아 치솟았다. 내가 선 주위로는 강물이 돌고 도랑물이 흘러 들나무를 모두 적셨다. 그래서 너는 들이 어떤 나무보다 키가 컸다. 그 많은 굵은 가지에 가지들이 무성하게 뻗은 것은 물이 많아서 잘 자란 탓이었다. 그 가지들의 하늘의 새들이 깃들였고 우거진 가지들 밑에서 온갖 짐승들이 새끼를 쳤으며 그 그늘 밑에 큰 민족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다. 뿌리가 물을 마음껏 빨아들여 키는 크고 가지는 멋있게 뻗었다. 하느님 동산에서 자란 어느 송백이 이만하랴. 전나무 가지도 그만큼은 되지 않았고 플라타너스도 그만큼은 무성하지 못하였다. 하느님 동산 어느 나무가 이만큼 멋지랴. 나는 이 나무를 가지도 무성하게 멋지게 키웠다.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조차 모두들 부러워하도록. 그래서 주 야훼가 말한다. 이 나무가 스스로 키 크고 그 꼭대기 가지가 구름을 뚫을 만큼 높다고 으쓱해져서 우쭐대므로 내가 이 나무를 문민족을 거느린 우두머리에게 넘겨주었다. 못할 짓을 한 만큼 그대로 갚아 내쫓은 것이다. 문민족들 가운데서도 포악한 침략자들이 이 나무를 베어 산에 내던졌다. 그래서 잎사귀들은 모두 골짜기에 너저분하고 무성한 가지는 부러져 이 계곡 저 계곡에 흩어졌으며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나무를 내버려 두고 그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그 넘어진 등걸 위에 하늘의 온갖 새가 깃들이고 그 무성한 가지를 깔고 온갖 들짐승이 살게 되었다. 물가에서 자라면서도 다시는 꼭대기 가지가 하늘 높이 구름을 뚫고 뻗지 못하리라. 아무리 물을 잘 빨아 마음껏 자라도 넘어지고 말리라. 모두들 지하로 내려갈 죽을 신세,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구렁으로 함께 내려갈 운명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지하로 내려가던 날 나는 그 나무를 쳐놓고 지하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물줄기를 막아 그 많은 물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레바논은 황량해지고 들이 모든 나무는 시들었다. 지하로 구렁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내려보낼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문민족은 놀라서 떨었다. 그제야 지하에 가 있던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물이 잘 올라 멋지게 자랐던 레바논의 나무 가운데서도 뛰어나던 나무들이 슬픔을 거두었다.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고 그 그늘에서 살던 것들은 문민족 사이에 흩어져 갔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너만큼 멋지고 큰 나무가 없었다. 그런데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 끼어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눕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파라오와 그의 무리를 두고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서 32장. 악어, 이집트의 죽음. 제12년 12월 초하루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조가를 읊어주어라. 내가 만방에 찾아갔더니 망하고 말았구나. 너는 강물에서 꿈틀꿈틀 네 발로 물을 차며 강물을 흐리던 물속의 악어 같았다. 주 야훼가 말한다. 문민족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그물을 펴서 너에게 씌우리니
민족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벌판에 버리면 하늘이 온갖 새가 내 위에 내려앉고 온갖 들짐승이 너를 배부르게 뜯어 먹으리라. 너희 살 고기를 산에 내다 버리면 내 몸에서 나온 구더기가 골짜기마다 들끓으리라. 송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축인물이 땅을 적시고 너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로 산들은 물들며 골짜기마다 피로 내를 이루리라. 내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침침하게 만들리라. 해를 구름으로 덮고 달도 빛을 잃게 하리라. 너를 비추던 천체들을 모두 침침하게 만들리니 내 국토는 온통 캄캄해지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에 끌려가게 하리니 많은 민족들이 이를 보고 상심하리라.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희를 무찌르면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왕들은 소름이 끼쳐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내가 망하는 날 모두들 어떻게 하면 제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조금도 마음 놓지 못하고 벌벌 떨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바빌론 왕이 칼을 들고 너를 쳐들어갈 것이다. 나는 세상에 다시 없는 포악한 군인들을 끌어들여 너의 무리를 무찌르게 할 것이다. 이집트와 그 무리를 전멸시켜 그 거만을 꺾을 것이다. 큰 물가에 모여들었던 가축들을 거기에서 쓸어버려 사람의 발도 그물을 흐리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리니 물결은 자고 흐름은 기름 같으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라.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고 주민을 모두 쳐 죽이면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사람들이 을풀 조가이다. 문민족의 딸들이 을풀 조가이다. 이집트와 그 무리들이 망한 다음에 을풀 조가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제12년 정월 15일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너는 울면서 이집트의 무리를 지하로 쳐넣어라. 권세를 부리는 문민족의 딸들도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쳐넣어라. 내가 무엇이 남보다 잘났더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가 함께 누워 있으려무나. 그 무리들과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 있는 곳에 떨어져 함께 누워 있으려무나. 땅속에 내려가 있던 용사들이 저것들도 쫄개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에게 내려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하며 비웃는다. 아시리아의 둘레에는 칼에 맞아 죽은 그의 무리도 함께 묻혔구나. 아시리아가 묻힌 저 구렁 깊은 곳, 그 주변에는 그 무리도 묻혀 있구나.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다니 마침내 저희도 칼에 맞아 쓰러졌구나. 거기에는 엘람도 묻혀 있구나. 그 주변에는 그 무리도 함께 묻혀 있구나.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저 지하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 있는 곳으로 내려갔구나.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같은 수치를 받게 되었구나. 엘람도 죽은 자들 가운데 누울 곳을 얻었고 그 무리도 그의 무덤 둘레에 누울 자리를 얻었구나. 모두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아 죽었구나.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마침내 저희도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 틈에 끼게 되었고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같은 수치를 받게 되었구나. 거기에는 매석과 두발도 묻혀 있구나. 그 주변에는 그의 무리도 함께 묻혔구나. 모두들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아 죽은 것들이다. 생명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이들을 먼 옛날에 죽어 제 무기를 가지고 지하로 내려간 용사들, 머리에는 칼을 베고 몸은 방패로 덮은 용사들과는 한자리에 눕지 못한다.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용사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너는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 틈에 끼어 눕겠구나. 거기에는 에돔도 그 왕들과 수령들과 함께 있구나. 그토록 용맹하더니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할례받지 않은 자들,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북방의 장군들과 시돈 사람들도 모두 거기에 있구나. 그토록 용맹하여 남에게 겁을 주더니 전사자들과 함께 수치스럽게 내려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들을 생각하여 슬퍼하다가 이들을 보고 나서는 슬픔을 거두리라.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파라오는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그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끼어 눕게 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서 33장. 예언자의 임무와 책임.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내 결의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가게 한다면 그 나라 백성은 저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보초를 세울 것이 아니냐. 그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비상나팔을 요란하게 불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보초가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죗값으로 목숨을 잃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그 보초에게 물을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주어라.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죗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그러나 내가 그 죄인에게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었는데도 그가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겠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우리가 거역하며 저지른 자신의 죄에 깔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는 자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맹세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너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너 사람아, 내 결의에게 일러라. 죄 없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전에 죄가 없었다고 해서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죄인일지라도 제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전에 죄가 있었다고 해서 망하지 않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전에 죄가 없었다고 해서 살지는 못한다. 내가 죄 없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무죄함을 믿고 그릇된 일을 한다면 전에 올바로 산 일은 생각도 해주지 않으리라. 그릇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형이다. 그러나 나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청산하고 돌아와 올바로 살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전당 잡은 것을 돌려주고
훔친 것을 갚아주며 생명을 보장해 주는 법규를 따라 살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전에 저지른 잘못은 모두 잊어주겠다. 그가 올바로 살았으니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내 결례는 내가 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한다마는 내 결례가 하는 일이야말로 부당하다. 죄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잘못 돌아서 올바른 길을 떠나 그릇된 일을 하면 죽으리라. 죄인이라도 제 죄를 청산하고 돌아와서 올바로 살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행실을 따져서 상벌을 내린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부당하다고 하겠느냐?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12년이 되던 해 10월 5일이었다. 그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나에게 이르러 수도가 함락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져나와 나에게 다다르기 전날 저녁에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가 나에게 다다르기 전에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입이 열린 다음 나는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쑥밭이 된 그 땅에 살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할 때 혼자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도 많고 하느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먹었으며 너희 눈은 우상을 우러러보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러고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단 말이냐? 너희는 칼을 믿었고 역겹게도 우상을 섬겼으며 서로 남의 아내를 더럽혔다. 그러고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단 말이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그 폐허에 남아있다가는 정녕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리라. 벌판으로 나갔다가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산채나 동굴에 가 숨었다가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그 땅을 황폐한 쑥밭으로 만들겠다. 내놓으라고 뽐내다가는 힘이 꺾이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산악지대는 사람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 쑥밭이 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나는 그 땅을 거친 쑥밭으로 만들리라.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결례가 담 곁에서 또 집 문 앞에서 내 말을 하며 서로 끼리끼리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내리셨는지 가서 드러나보자 하며 구경거리나 난 듯 너에게 모여올 것이다. 나의 백성은 네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을 대로만 하리라. 너는 수금을 뜯으며 고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읊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네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네 말이 들어맞는 것을 보고서야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4장. 내가 너희 목자가 되리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목자들에게 그들을 쳐서 이르는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망하리라. 양을 돌보아야 할 몸으로 제 몸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너희가 젖이나 짜 먹고 양털을 깎아 옷을 해 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 먹으면서 양을 돌볼 생각은 않는구나. 약한 것은 잘 먹여 힘을 도두어 주어야 하고 아픈 것은 고쳐 주어야 하며 상처 입은 것은 싸매 주어야 하고 길 잃고 헤매는 것은 찾아 데려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만 못살게 굴었을 뿐이다.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온갖 야수에게 잡아먹히며
뿔뿔이 흩어졌구나. 내 양떼는 산과 높은 언덕들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다니는 목자 하나 없다. 그러니 목자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맹세한다. 나의 양떼는 마구 잡혀갔고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들짐승에게 찢겼다. 그런데도 내가 세운 목자들은 나의 양떼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제 배만 불리고 양떼는 먹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목자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목자라는 것들은 나의 눈밖에 났다. 나는 목자라는 것들을 해고시키고 내 양떼를 그 손에서 찾아내리라. 그들이 다시는 목자로서 내 양떼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빼내어 잡아먹히지 않게 하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뭇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아들여 본고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이산 저산으로 이끌며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람 사는 땅 어디에서나 기를 것이다. 좋은 목장을 찾아다니며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목장이 되면 그들이 좋은 목장에서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산 저산에서 기름진 풀을 뜯기도 하리라.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 하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양떼이다. 나는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리라. 너희 가운데는 그 좋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만으로 부족한지 남은 초원들을 짓밟는 것들이 있다. 맑은 물을 마시고 나서는 첨벙첨벙 흐려놓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양떼는 짓밟힌 풀을 뜯어야 하고 흐려놓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몸소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리라. 너희들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뿔로 받아 우리 바깥으로 쫓아 흩어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양떼를 구해주어 다시는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는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몸소 그들이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영도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라. 그 땅에서 맹수를 없애리니 사막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으리라. 내가 제 때에 내려주는 가랑비, 때맞게 내려주는 소나기가 복을 실어다 주는 비가 되리라.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출을 내면 그들은 제 농토를 떠나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것이다. 메었던 멍에를 부수고 부리던 자의 손에서 구해내 주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민족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고 야수에게 잡혀 먹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어 다시는 굶주려 죽는 자가 없고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겪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요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알게 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나의 양떼, 내가 기르는 양물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여기까지가 에제키엘서 29장부터 34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